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의 진영은 7시고요. 박준호 선수는 1시 빨간색 저그입니다. 예, 1시 빨간색 저그예요. 이번에는 랭킹전이 끝나고 나서 구차살이 가기 전에 뭐 연승전이라던가 좀 다른 그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랭킹전 연속으로 한 4회 연속으로 왔는데 뭐 팀리그라던가 팀배틀이라던가 그런 매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리그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리그 단기간에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간에 테스트 겸 팀리그 겸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수들 섭외를 다 해서 선수들의 주장을 뽑아서 그 팀원을 뽑는 직접 뽑는 방송까지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팀이 아니라 이번 프로리그 단기간 동안 할 선수들을 섭외를 제가 다 해보고 거기서 엔트리대로 쫙 해 세운 다음에 주장들이 각 원하는 주장들이 뭐 유즈맵 세팅에 뭐 뮤탈 컨트롤이라던가 토너먼트 컨트롤을 통해 이기면 한 판 이기면 한 선수 뽑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크래프트의 멤버를 뽑는 거니까 각 주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시 진영이 지금 한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인데요. 지금 김윤중은 프로 2기나 지금 돌리면서까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2도를 앞마당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넥서스 먹으면서 하지 않고 포지, 선포지부터 시작하고 김유 나갔네요, 지금. 자, 구차사리그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구차사리그는 12월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차사리그는 현재 11월에서 12월로 현재 잡고 있고요. 늦어도 12월에는 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포지 지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넥서스 올리고 있어요. 지금 수능 끝나고 당연하죠. 수능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맵은 일렉트릭 서킷입니다. 일렉트릭 서킷이고 자, 김윤중 선수가 프로브를 돌려주면서 상대방의 지금 박준호의 드론한기를 자꾸 시작해요. 이러면은 초반 지금 김윤중 선수가 나온 이 정찰 나온 프로브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박준호 입장에서 18-18 하죠, 이거는. 네. 프로반기가 어쨌든 그 초반 정찰까지 나가서 이렇게 드론한기까지 잡고 경기를 출발한다라는 거는 박준호에게는 뭐 굉장히 좀 심리적인 타격을 주고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소닉님 머리 김장했나요? 머리 김장한 건 아니고요.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저걸린 두기가 프로 따라가는데 박준호 선수 소스파 역대 최고의 저그 최고의 랭킹 1위 현재 랭킹 1위 하지만 연보성 선수에게는 랭킹전에서 매번 결승전을 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그리고 내일은 브라질전 축구가 있기 때문에 결승전 내일 진행 안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로 결승전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로 결승전이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내일 한국 대 브라질의 경기에 있기 때문에 브라질 경기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수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봤고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라질전 자, 이러면서 사이버레스코 올라가면서 미네라벌티까지 먹고 있는 김윤중 선수 뭐 지금 김윤중 선수 초반 스타트는 확실히 좋아요. 박준호 선수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뭐 지금 정찰도 사실 잘하고 있고 저걸링드 따돌리면서 프로 계속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스파이 올라가는 것까지 어느 정도 체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 저걸링들이 지금 끝까지 프로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몇으로 털리는지가 중요해 이러는데 자, 저걸링 바로 됐고 프로는 빼지만 바로 저걸링드 따라서 잡으면 됩니다. 잡고 시작하면 돼요. 양헌찬입니다.
스티커님 감사합니다. 자, 김윤중 질럿들 나오면서 이번 제가 볼 때 김윤중과 박준호 사실 그 이 두 선수는 왠지 중후반 계속 질질 끄면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두 선수 모두 다 날카로운 공격형 저그와 프로토스가 만난 거기 때문에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선수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그 공격적인 스타일을 서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닉님 내일 브라질전에 돈 많이 베팅해서 중계를 안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브라질전에 베팅을 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죠? 한국 대 브라질전에 도박을 한다라는 말인가요 그게?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이러면서 캐논 한 개 올라가면서 아든 올라가고 있는 자 김윤중 선수예요. 김윤중 선수. 소닉님 내일 브라질 승리에 1,000만 원 건 거 사실인가요? 아, 뭔 소리야. 자, 이러면서 스쿼시 두 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립 진짜 재미없는 거는 그냥 읽지 마세요, 소닉님. 알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드립 안 읽은 이유는 다 더럽게 재미없었는데, 예. 유일하게 읽을 만한 채팅이었는데요! 아, 왜 안 빼! 아, 김윤중 선수. 또 잡히면 이건 멘붕 와요. 아, 각도가! 아, 김윤중이 초반에 그 풀업으로 드론 잡고 룰루랄라 하던 예, 그런 심리전의 승리는 이미 이제 정신이 끝났어요. 커세환기 초반 예, 나오자마자 터지는 야,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는 어이구 예, 김윤중. 물론 뭐 지금 미네랄 멀티 박준호와 비슷하게 멀티 잘 돌아가고 있고 하지만 예, 지금 또 커세 이거 잡히면 안 돼요. 두 기째까지 잡히면은 안 됩니다. 저걸 근데 빼고 있죠. 박준호 빼고 있고. 자, 지금은 4강의 경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해야 돼요, 지금. 자, 스쿼시 빼고 있고요. 소니가 너 어제 김동현하고 게임했냐? 김동현 그 파이터 말하시는 건가요? 자, 미탈리스크들. 질러트 올라오는 거 그대로 두드러 때려 패고 있는 박준호. 자, 이쪽 앞마다 성큰 있고 드론들 가득 찍고 있습니다. 원성큰 있기 때문에 질럿들이 예, 드론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오히려 질럿이 손해봐요. 빼야 됩니다. 김윤중. 자, 김윤중 선수 이러면서 커세어들을 모아주고 있는데 게이트 들어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 악한까지 미리미리 찍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준호는 질럿 예, 뮤탈 컨트롤로 한 개 한 개씩 예, 잡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김윤중 선수 뭔가 예, 지금은 약간 아, 질럿 한 개씩 끊어주고 있는데요. 박준호 선수 산뜻한 지금 아, 투챔버의 킨즈네스까지 분위기 세시멀티까지 좋습니다. 박준호. 박준호 이 새끼 죄송합니다. 박준호 이 선수는 진짜 제가 본 정말 역대 최고의 저거 같아요. 예, 진짜 그 박준호의 가장 장점을 꼽자고 하면은 박준호는 긴장을 안 해요. 오프라인 때 7차, 8회차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장점은 긴장을 정말 안 합니다. 이 선수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게임하듯이 예, 부스와에 들어와서 양말을 먼저 벗어요.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약간씩 만지면서 경기에 임하는 박준호. 예, 뭐 그런 장면은 게임 그 방송에서 안 찍혀서 그렇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하거든요. 박준호가 아, 하이템블러 끊어주는데 하이템블러 한 개 끊긴 거 다행입니다. 김윤중. 자, 질럿과 악한 한 개 나가는데 뭔가 병력이 초라하죠. 김윤중 선수. 자, 초라한 병력이 나가고 있고 저글링과 럴커 시드라들 조합 이거는 박준호가 하이브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윤중 이 타이밍에 이걸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럴커들 스탑이에요. 이거는 스탑. 히드라 약간 뺐다가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박준호. 예, 근데 들어올 때까지 그냥 럴커가 아이고 그냥 버로를 푸네요. 자, 버로 풀고 저걸링과 히드라들이 뮤탈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병력 온 거 잡아내려는 박준호 선수. 아까는 게 있지만 뮤탈과 저글링으로 몰아치고 있어요, 박준호. 자, 뮤탈리스크들과 함께 저글링들. 아카나는 게 어택 먼저 하죠, 먼저 하죠, 먼저 하죠, 먼저 하죠, 먼저 하고 저글링으로 질럿과 아칸 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있는 박준호예요. 박준호 선수 지금 김윤종이 그래도 병력 한 번 더 지금 2차 모임 병력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박준호도 러리코와 저글링 히드라들이 모여주고 있다라는 점. 업그레이드 방위롭 됐고요.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공유롭밖에 안 됐어요. 공유롭 되어 있는 김윤종인데 업그레이드 서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러리코 4기 지금 옵저버가 옵저버가 지금은 못 나가요. 로보틱스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 옵저버 없이 이 병력이 나간다라는 거는 또 질럿만 나가고 있는데 질럿만 나가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박준호가 이런 그 질럿만 나오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성큰들을 늘리고 있고 러리코 준비하고 있고 이쪽 저글링들만 내려와도 이거는 퍼펙트하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병력들이 돌아가는데요. 지금 박준호 이거는 저글링들 내려와서 방위럽된 저글링으로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박준호예요. 김윤중의 지금 숨통을 완전히 조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여주고 있고 12시 해처리까지 박준호 뭐 경기 자체를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와, 위치 보세요. 러리커 위치 질럿들 길목에 딱 러리커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글링과 뮤탈이 달려드니까 질럿의 위치를 약간 바꿔서 이동하고 있는 김윤종. 에너지도 그나마 지금 또 질럿들 에너지도 많이 따라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요 지금 박준호 선수가 하이브의 디팔러 마운드까지 완성이 된 상황. 지금 뭐 박준호가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를 풀어가는 듯한 느낌이고 물론 뭐 김윤종 선수도 한방 병력이 모이면서 이러면서 셔틀 견제라던가 뭔가 그 견제가 필요해요. 아까와 같이 질럿만 단순히 나가는 것보다는 셔틀 견제를 통해 멀티를 흔들어 주면서 질럿들이 12시에 멀티를 간다던가 추가적인 멀티를 압박 준다던가 그런 특공 질럿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김윤종 선수가 병력을 단순히 이렇게 모아주고 한방을 준비하지만 그만큼 박준호는 이미 디팔러와 함께 이미 그냥 박준호가 어택 딱 누르고 들어오고 있어요. 박준호의 이 미친 플레이가 와 진짜 뭐 이거는 종족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박준호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경기를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병력을 지금 박준호 선수가 럴커들까지 와서 줄여주기만 해도 지금은 김윤종 악박이거든요. 왜냐면 해처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박준호 이러면서 12시 멀티 이미 펼쳐졌고 이거는 박준호가 그냥 뭔가 그냥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을 때 깨고 싶을 때 이기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박준호 허세어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윤종 멀티가 순식간에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커세어 두 개 올라오는데 지금 박준호 선수 히드라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스커지 그 커세어 받기 때문에 스커지도 적절히 좀 찍어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럴크 라인을 뚫어내고 있는 김윤종 선수. 아, 근데 저글링들이 뒤에 또 달라붙으면서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까지 됐습니다. 저글링들은 아드레날린 저글링들이 또 공유력 방위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결코 저글링을 잡기에도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김윤중이에요. 저글링 히드라들이 또 이 병력들 지금 럴커 라인 겨우 뚫었는데 박준호 저글링 히드라들이 드라군들 악박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커세어들이 있지만 히드라들이 와서 커세어들을 또 이렇게 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히드라 공유력 방위업이에요. 지금 잘합니다 박준호. 3 챔버네요 지금. 12시에 성큰과 커널까지 짓고 멀티 방어를 생각하고 있는 박준호. 6시 멀티 먹고 있는 김윤중이에요 지금. 병력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김윤중 선수. 자, 박준호 이러면서 12시 쪽에 질럿 한 개 돌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멀티를 체크하는 정도로만 지금 김윤중 선수가 생각을 했는데 저글링이 잡혔네요 지금. 자, 질럿들 공 2업 업그레이드까지 됐는데요 지금 박준호. 럴커와 함께 박준호 선수 디팔러들까지 추가가 계속되고 있고 센터 쪽에 저글링 끌어주는 건 좋습니다 지금 김윤중 선수.
035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는 김윤중이에요. 11시 쪽 확인 계속 해주면서 박준호 돌고 있어요, 저걸링들. 자, 지금 박준호 멀티는 뭐 문화, 아이고, 스커지 터진 소리도 들렸고, 히드라로 또 커서요, 악박준호, 박준호예요. 12시 쪽 이건 막혀요. 지금 저글링에도 뚫어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김윤중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셔틀의 견제 플레이는 진작 나와줬어야 했던 플레이고, 지금 다크템플러가 그나마 오브로드 같이 안 나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 다크로 저글링 끊어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6시 멀티까지 털리면 김윤중 지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6시 멀티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하지만 오브로드 내려오고 있고 디팔러의 다크썬까지 뿌려집니다. 머리 위에. 아, 박준호가 내려와요. 저글링들이 내려와요. 박준호 마무리를 하러 내려오고 있는 박준호의 저글링들. 지금 이쪽 드라군들은 뭐 저글링이 게임이 안 되고 지지가 나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경기하라는 거죠? 박준호 어떻게 하라는 거야?